안녕하세요, 희즈입니다. 자, 오늘은 또 피드그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물고기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의 정체는 바로 블랙팁 샤크, 고스트 샤크를 지나 머사사우루스 메갈로돈! 와우! 이거 왜 안 들어가? 아이, 야! 지난 시간 피드그로의 3대장인 머사사우루스 그리고 향유고리까지 플레이했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것을 평정할 메갈로돈을 플레이해볼 겁니다. 오늘은 제가 메갈로돈 그 자체입니다. 자, 일단 가볍게 스탯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메갈로돈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3000이에요. 우와, 잠깐만. 아니, 전 메갈로돈이 체력이 더 낮을 줄 알았거든요? 체력이 모사사우루스랑 똑같네. 아, 그래서 모사사우루스랑 메갈로돈이랑 싸웠을 때 서로 선빵하는 쪽이 이겼던 게 그런 이유였군요. 메갈로돈 자체가 스탯으로 봤을 때는 모사사우루스 상위호환인데? 데미지가 100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100 정도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스피드가 빠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메갈로돈의 위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줍시다. 오, 야, 간지 난다. 이 엄청난 위용 보세요. 와우, 와우. 이거 시작부터 아주 매끈한데요? 이야, 진짜 그 제가 항상 메갈로돈한테 물어뜯겼거든요. 얘가 속도가 또 겁나 빨라가지고 와, 그작. 오 마이 갓. 메갈로돈은 한번 물은 적은 놓아주질 않아요. 한번 물고 물어 제끼야 물어 제껏 뜬껏 맛보고 즐기고 아주 다 합니다. 진정한 피뎅그로의 지배자는 저 메갈로돈입니다. 고래상어 맛있게 물어뜯어. 아, 좋아요. 제가 향유랑 모사사우루스 다 플레이를 해봤잖아요. 걔네들의 특징이 느려 터졌었거든요. 또 느려가지고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얘는 움직이는 게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돌아도 바짝바짝 다 제껴지고 이 정도면은 진짜 바다의 제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물어뜯으러 가봅시다. 애들 전부 다. 얘도 먹을 수 있나? 와, 그죠? 아, 역시 나 동족이라 먹을 수는 없네요.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덩치 크냐? 어? 몇 레벨짜리야? 제가 약간 뭐 새끼 메갈로돈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뭐 가볍게 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부터 저의 위력을 한번 똑똑히 보여주도록 합시다. 안녕 친구들아, 메갈로돈이 왔다요. 저기에 제 간식거리들이 모여있군요. 아, 막? 아유, 여기 숨어있었네.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진짜 향유고래한테가 제일 답답했거든요. 메갈로돈은 시원시원합니다. 진짜 속도도 겁나 빨라. 왕 짭. 1타이피니 어딨나. 맛있게 먹어볼게요. 다음은 상어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 친구들에게 형님이 왔다는 것을 아주 똑똑히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상어 지역을 지금 모사사우루스가 먹고 나서는 애들이 좀 약간 굉장히 기고만장해졌거든요. 오늘은 그 녀석들에게 바다의 제왕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구역의 대장을 만나기 전에 일단 똘마니부터 한번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상어 잡는 상어의 모습입니다. 1타 3피. 그냥 이거 뭐 상어 뷔페가 따로 없네요. 엘라 와. 아니 귀찮게 좀 하지마. 아, 이거 고기들이 아주 신선한 거 보세요. 샵. 어이씨구 백상아리야. 어이 백상아리, 너희들은 말이지 그냥 살 많은 타이거 샤크랑 똑같아 나한테. 이 백상아리 회가 말이죠, 또 엄청나게 맛있다고 하거든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메갈로돈TV의 로돈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먹방 바로 갓 잡은 백상아리 회입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사사우루스를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죠? 모사나 향유보다 처음에 등치가 작아가지고 체력이 엄청 낮을 줄 알았는데 체력이 똑같은 거 보고 놀랐어요! 물아 뜨다 물아 제끼야 물아 물아. 와우! 오! 한 번 더 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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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끼야. 야,
이 3대장 계열들은 한번 물면은 놓아주질 않습니다. 데미지가 그냥 따따따따따따따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아, 이로써 모사사우루스까지 한번 신나게 참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더 이상 너는 3대장이 아니야! 오늘로서 피댕으로 최강자는 저 하나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상호구역 제패를 했고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빙하구역을 한번 싹쓸러 가봅시다. 얘는 진짜 움직이는 게 너무 부드럽고 시원시원해요. 아유, 우리 귀여운 또 향유거를 만나러 가야겠죠? 약간 제가 상어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상어 같은 듯한 기분입니다. 아이고, 여기 또 고래상어 맛집이 있었네. 어우! 어우! 와다우! 고래상어도 굉장히 맛있는 친구였어요. 아웅, 아웅. 헐렁. 봉고래도 그냥 한 입에 삼킬 수가 있네요. 헐렁. 안녕 친구들아, 상어는 처음이지? 헐렁렁렁렁 헐렁렁. 이것이 물개의 맛인가. 자, 빙하지역 친구들에게 공포를 선사해줍시다. 그냥 청소기 마냥 쭉쭉쭉쭉 빨아볼게요. 아유, 저 하얀 친구는 또 뭐야? 너 상당히 토실토실해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잡아먹혀야지. 자, 이제 빙하 지역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친구에게 저의 위력을 보여줄 일만 남았습니다. 향유야, 안녕? 메갈로돈이 왔다얀. 아니, 이거 애써 외면하는 거 싫어요? 아, 아니구나. 아주 처참하게 물어 뜯어줄게. 팍팍팍팍! 와그작! 빠바바바! 그냥 물어 뜯습니다. 향유거래 비패예요, 비패! 이리 와! 어디? 고기를 오지게 만들어 버립시다. 와, 이 엄청난 양의 고기들 보세요. 이게 다 메갈로돈이 무자비하게 물어 뜯은 결과입니다. 오우! 오우! 와우! 잠깐만. 아니, 띠딩, 띠용? 아니, 어마한 놈이 이게 고기 먹고 크고 있네? 야, 야, 야. 아주 토실토실해져 가고 있어요. 한번 지켜봅시다. 얼마나 커질지. 아, 이 친구 아주 재밌는 친구들이네. 우와, 얘 봐요. 덩치 통통해지고 봐. 야, 이거 거의 약간 사육하는 기분 드는데요? 잠깐, 이 풀에 한번 찔려볼게요. 얼마나 풀려나? 안녕? 뭐야? 너 레벨 몇인데 그래? 자, 그렇다면 아주 깔끔하게 슈퍼 메갈로드로 진화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갈로돈 젠! 우와! 메갈로돈 얘 머리 튀어나온 거 봐. 와우, 300레벨 돌파. 안녕 친구들, 제가 왔어. 뭐야, 저거 뭐야? 웬 금붕어가? 금붕어 언제 저렇게 커졌어 갑자기?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뭐야 이건? 오, 해왕류인가 이거? 엄청난 괴물들로 성장해버렸어요 얘들. 야, 이 금붕어 너 좀 맛있어 보인다. 이리 와봐. 어우, 롤롤롤롤롤롤 진화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에게 다시 한번 저의 위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어요. 500레벨 한번 돌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체력이 8000이었는데 뿔 한 대 맞으니까 바로 갔거든요? 너 데미지 뿔 데미지가 얼마나 되는 거니 도대체? 뭐야? 아니! 이게 뭐야? 거의 400레벨을 육박하는 메갈로돈이 얘한테 한방컷이라고요? 와, 이 메갈로돈 시체 한번 보세요. 크기 봐봐. 미쳤어. 야, 이건 진짜 이제 고기 폭탄이다. 야, 왜 안 터지냐 이거? 툭 건드리면 팡 하고 터질 텐데. 뿔한테 찔려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저 앞에, 우와, 제 시체거든요? 오, 징그러워.
저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 뿔로 이제 건드리면 톡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터트려볼까요 이거? 84? 어, 나는 못 씹는데? 내 시체랑 건드리질 못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메갈로돈 플레이 한번 즐겨봤습니다. 일단 바다에 엄청난 관객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려 400레벨짜리 메갈로돈의 시체입니다. 일단 메갈로돈은 재밌게 한번 즐겨봤습니다. 확실히 스탯이나 뭘로 보나 메갈로돈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물고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터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발사! 우우!